일본에 폭설이 내리면 내릴수록 제설 작업에 동원되는 사람들은 큰 돈을 벌고 있습니다. 올해 특히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제설 아르바이트 자리도 넘쳐나고 덤프트럭 등 중장비 운전사들은 떼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제설기로 인한 인명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접 제설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눈 때문에 큰 사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폭설이 내려서 돈을 버는 사람도 많고 불행한 일을 당하는 사람도 많은 일본입니다. 겨울에 가장 많은 아르바이트 자리는 제설 작업입니다. 보통 시급이 1,300엔이지만 시급이 2,000엔에 1급으로 15,000엔짜리도 수두룩할 정도입니다. 대신에 정말 고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덤벼들어야 합니다. 대형 건물에 소속되어서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수시로 주변 눈을 치우는 자리도 많습니다. 이 경우는 시급은 좀 적어도 숙식 제공에 일정한 작업만 하면 됩니다. 제설기를 사용하는 아르바이트 경우에는 최대 월급 30만 엔, 약 280만 원도 지급합니다. 대신에 제설기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제설기를 사용하는 것이 의외로 힘이 많이 들고 작업량이 넓고 많은 경우입니다. 그러나 의외로 꿀알바라고 자랑할 만한 곳도 많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고속도로나 철도의 경우에는 스텝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보통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안전 표시판을 치워주는 쉬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런 대형 제설에는 대기하는 시간도 많아서 하루 종일 누워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의 덤프트럭이나 불도저 등 중장비 운전사들은 겨울 제설 작업이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겨울 내내 제설 작업에 동원됩니다. 제설 차량 운전수들은 하루에 일당이 6만 엔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이 겨울 내내 내리고 엄청나게 눈이 쌓이기 때문에 일거리는 넘칩니다. 삿포로 지역에서 트럭으로 제설하는 업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비용은 4톤 덤프트럭 한 대에 7,000엔, 약 68,000원, 두 대째 이후부터는 6,000엔씩 합니다. 이 비용은 적설되어 있는 눈을 바로 실어서 운반하는 경우이고, 점포 앞 제설 등 특별한 위치의 제설 비용은 따로 받습니다. 제설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눈으로 다 덮여 있어서 바닥에 있는 쓰레기와 쓰러진 나무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꽉 막혀 있는 좁은 길을 제대로 제설하기 위해서는 검토해야 할 비상 상황이 많습니다. 전문가를 불러서 제설을 하는 것이 더 나을 이유입니다. 괜히 돈 아낀다고 직접 나섰다가 골병 만들고 사고까지 발생하기도 합니다. 겨울 내내 제설 때문에 돈도 많이 들지만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종종 주택에서 제설업자를 불러서 처리를 하는데 이웃집에서 밤새 몰래 눈을 갖다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이웃 간에 큰 다툼이 벌어지는데 이웃은 지자체에서 하는 줄 알았다는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설업자를 부른 주민은 지자체에서 하는 제설 작업이 아니다, 개인적으로 부른 것이다, 라고 미리 밝힙니다. 눈을 몰래 갖다 버리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일본은 제설업자가 제대로 일도 하지도 않고 가버리는 바람에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제설업자는 약속한 적설은 다 치웠다, 새로 내린 눈은 치울 수가 없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비용을 지불한 사람은 깨끗하게 치워달라고 주장합니다. 항상 제설이 제대로 되었느니 마느니 가지고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설 과정에 많은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와 소방서는 안전을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눈에 의한 사망자의 90%는 제설 작업과 관련된 사고입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조금만 주의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심하라고 당부합니다. 가장 큰 사고는 지붕 위에서 눈과 함께 떨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경우입니다. 떨어지는 무게로 적설된 눈 안으로 깊이 처박히면서 일어나지도 못하게 되고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붕과 가까운 처마 밑에서 제설 작업을 하다가 지붕에서 떨어지는 눈덩이나 고드름에 맞는 경우입니다. 그 외에는 미끄러지는 경우인데 사다리에 올라가다가 현관 앞에 계단에서 미끄러지거나 강에 눈을 버리다가 실수로 빠져버리는 사고입니다. 그리고 제설기를 사용하다가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제설기는 여러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지만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제설 작업에 걸리적거린다고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사용자가 넘어질 때 제설기가 자동으로 정지되는 비상정지 장치를 내팽개치거나 자동정지 클러치가 작동하지 않도록 빼버리기도 합니다. 특히 주행 클러치를 아예 밧줄로 묶어버리고 밀기만 하는데 비상상황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작동하게 됩니다. 항상 주행 손잡이를 세게 쥐고 가려니 너무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안전장치를 제거하지 말아라, 이상하면 무조건 운전을 멈추어라, 라며 경고를 하지만 사고는 계속 일어납니다. 특히 제설기를 운전할 때에는 장화 등 미끄러운 신발을 신지 말라고 아무리 경고를 해도 대부분 고무 장화를 신고 운전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이 제설기 운전 중에 미끄러지는 것인데 고무장화는 바로 미끄러지는 신발입니다. 이런 강력한 경고를 하고 계속 인명사고가 발생해도 문제점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사고가 나는 사람들은 모두 나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는 수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구형 제설기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전 세계가 반도체 부족으로 자동차 생산까지 어려워지면서 제설기 생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년이라면 새로운 제설기로 교체해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구형 제설기를 수리해서 사용해야 하게 된 것입니다. 일본에서 제설기는 겨울 내내 혹독한 제설 작업으로 고장이 나기 때문에 사용 수명이 짧은 편입니다. 제때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하는 등 수리를 해야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구형 제설기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어쩔 수 없이 대충 수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리를 하다가 다치기도 하지만 운전 중에 고장 여부를 확인하다가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특히 제설기를 수리한다고 창고에서 오랫동안 가동했다가 배출된 일산화탄소로 중독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설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제설 차량과의 충돌 사고입니다. 일본 정부는 절대 제설 차량을 추월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그런데도 제설 차량을 추월하다가 항상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설차는 저속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서 후속차는 추월하고 싶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제설차를 추월하면 대부분 사고를 당하기 쉽습니다. 제일 앞에 달리는 제설차가 눈을 헤치며 가다 보면 차선 위에 눈이 일렬로 쌓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추월하던 차량은 이 눈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심을 못 잡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 제설 차량들은 3, 4대가 조를 이루어서 길을 전체로 막으면서 안전하게 제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갓길이나 사이를 찾아서 비집고 들어와서 통과하려고 하는 차량들이 종종 있습니다. 바로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전체 제설 작업을 올스톱시키고 대형 차량 정체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제설 작업은 무조건 작업자들이 덤벼들어서 해결해야 하는 일입니다. 자동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일이 치워야 하고 퍼날라야 합니다. 올해는 더 많은 눈이 일찍부터 오고 있습니다. 예년에 몇 배나 고생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눈이 내려서 겨울 내내 쌓이다 보면 눈이 녹는 시기가 오면 또 토사재해로 고생할 일본입니다. 만고의 진리와 같은 명언이 일본의 자연재해는 천벌이다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